진짜 오랜만에 해방촌에 왔어요. 지금 제가 약속을 한 5분 정도 늦어가지고 얼른 가볼게요. 저 원래 투숍 예약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래로 가려고요. But they're not aware of it. $40 is show money. That's what they stole from me. Blow it all bone and guess I roll funny. Go find me a snow bunny. Ask if this whole world's making a nose runny. 어. 사지도 않아. 맞죠? 내 부리가 이걸 시킬 줄 알았는데. 맛있다. 앞머리 자른 거 없나? 응. 아 그래. 근데 엄청 조금 냈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건 마저 그냥 넘기고 다녀. 이만큼 잘라놓고. 근데 이만큼 잘랐는데 전부 다 안 그래. 넘길 생각을 해서 이만큼만 자르는 거잖아. 지금 딱 좋은데? 그치? 이거 10행 한 거 같아. 10행. 10행 맞아. 근데 나 맛돌이 메뉴들만 시켰다. 사실이야? 맛있다. 뭐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역시 서비스와 맛은 비례하지 않아. 캠퍼가 야무집니다. 매사에 처리가 정확하고 치밀하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멋을 아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많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유행에 앞서가며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무엇은 성취하려는 기질과 단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ESTJ인데 하잖아? 싱크는? 나도 정화가 이해했는데 자식이 강하고 타인 앞전에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단호할 때는 차갑지만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녔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으면 은근히 자기가 최고라는 자아도 지니다. ESTJ다. 너무 별로인데요? 타인들의 눈총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요. 언니 줘야지. 제 남자지 저랬어. 여잔가? 마루 남자 아니야? 남자인데 누나한테 줘야지. 너무 귀여우세요. 뭐야 뒷발질로 날 뒷볼에 맞지? 뒷발질로 날 밀어냈어. 거의 얼굴? 뒷발질로 고자야 역수. 알아요? 안 되지? 제로 젤리래요. 허리 오빠 같은. 저 하나 먹어보면 안 돼요? 진짜 듣기 싫은데. 와, 이거 제로 진짜 안 믿긴다. 어, 맛있어. 안 믿게. 언니 이거 먹을래? 어, 진짜 먹어. 맛있게. 내가 무조건 산대, 그럼. 100개 사야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사야, 근데 비싸지? 비싸? 아니, 그럼 커피 안 비쌌는데. 4,500원이란 말이야? 뭐가 있나? 난 솔직히 2,000원 넘어가면 못 사. 3,500원? 한 볼까? 얼마나 있어? 왠지 재우니까 비쌀 것 같아. 나 한 봉지 2,000원 넘어가면 못 살 것 같아. 일단 개수 대비. 아, 웃기다. 아니, 누나 너 사랑해. 오. 나 이런 안경 진짜 안 어울려. 근데 너 얼굴이 쪼맨해가지고. 이런 안경 나 진짜 안 어울려. 잘 어울린다. 아니야, 인테리어에 보여. 인테리어. 야, 나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 여기. 잘 어울리네. 착한 사람들만 모였어, 여기.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 그냥 아니야, 잘 어울려. 어, 아닌 건 진짜 아니라고 해. 아니야, 여기 다들 착한 사람들만 있어. 아니야. 아니야. 끌어올려요. 진짜. 어떡하지? 어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들 거예요. 헐, 너 이거 약간 그 청아 잔. 어, 그러니까 요즘 이런 잔을 꽂혔어, 지금. 너무 예뻐요. 착장일 때 뭔가 여기 소주 마시고 싶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아 이런 거 보면 엄청나 많구나가 네. 여기다 가는데 아, 약간 너무 닭이 같은 선생님이 여기에 막 이런 청주나 맞아요 한국술 전통주 같은 거 맛있는 거 너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 표면의 질감이 잘 보여야 돼 이게 너무 예뻐요 이게 인체 뭐 해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 진짜 아껴서 잘 쓸게 맨날 쓰셔야 돼요 아껴서 진짜 감사해요 귀엽죠? 전 이게 진짜 예쁘게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난리나요. 이거는 무조건 파스타. 와 진짜 난리나요. 너무 예뻐요. 이 그릇, 이 접시 쓰는 순간 완전 파인다이닝 되는 순간에 저희 집 완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잘 해가지고 예쁘게 인증샷을 꼭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워가지고 저랑 남자친구랑 각자 끝자리에서 타기로 했어요. 바이킹. 그치? 우리한테는 이거 약간 느릴걸? 얼마만에 다 음성만 있지? 이 조명이 엄청 필름 카메라 찍은 느낌이야. 되게 우리끼리 해가지고. 진짜 이 놀이기구가 신의 한 수였다. 솔직히 제일 재밌었어. 저기 들어가 빨리. 저 들어가 봐. 여러분, 쌍꺼풀 수술 상담 왔습니다. 오, 나 당장 떠는 중. 잘 받고 올게요. 귀여워 진짜. 자연 쌍꺼풀이 좀 있네요. 이거 혹시 잘 풀려요? 아니면 잘 유지돼요? 쌍꺼풀 좀 없어요, 그냥. 저 이 라인 잡히잖아. 그 이거는 그 눈꺼풀이 얇아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잘 그냥 표현해요. 이렇게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지금 라인이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라운 라인처럼 예쁘게 떠 있잖아요. 수술하면 그 느낌 완전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보여줄게요. 이게 하나 알아야 될 게 자연 쌍꺼풀 쌍액 쌍태 똑같고요. 수술한 것만 달라요. 수술한 게 더 진하고 더 낮게 나오고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네. 눈 감아볼래요? 눈 감을래요? 약간 이렇게 돼요. 더 진하죠? 뭐가 더 예쁘세요? 이건 본인 개인 취향.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와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지금 본인 왼쪽 눈처럼 꼭 만들어져 이런 분들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있잖아요. 그 눈이 마음에 들면 절대 수술하면 안 되는 눈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라인 정리가 되니까 낮게라도 크게 좋아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낮췄을 때 시간 지나면 더 펴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짤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 있잖아요. 그럼 나이 먹고 어차피 하게 되지 않아요? 이 눈도? 근데 이제 덜 들쳐지죠. 처진형이 들어야겠지. 왜냐면 거기에 쌍꺼풀이 생기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들쳐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럼 선생님 약간 제가 눈썹이랑 눈 사이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가깝지. 그거는 약간 그렇게 두껍게 잡지 않고 낮게 잡으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네, 저는 쌍꺼풀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나는 무쌍인데 눈꺼풀이 얇아서 그냥 눈 위에 주름이 진다라고 생각이 그걸 자연 쌍꺼풀로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주름이 지는 게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남들은 원하는 아웃라인인데 본인은 그걸 지금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거지. 제 와이프 눈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하지 말라 그래. 이 자연 쌍꺼풀이 바깥쪽 아웃라인이 있으면 수술로 절대 흉내 못 내고 한번 수술하면 다시 그걸 못 돌아가요. 근데 그 술법은 누가 해도 효과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술법 자체 때문에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건가? 네. 죄송한데 그때 원장님 앉아서 우리 한 번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약게임 좀 원하는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 난 진짜 어떡하니? 본인은 소윤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요. 아, 너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했더니 약간 몽롱한 정신. 기초는 이거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 사용했고요. 저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고 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군데 정도는 더 상담을 갈 예정이긴 한데 기존에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던 마음이 한 85% 정도 있었다면은 지금 첫 번째 병원 상담을 갔다 온 이후에 25%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으면은 첫 번째로 갔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저는 쌍꺼풀 수술을 굳이 추천하지 않는 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크림은 요거 한율 어린쑥 크림 사용했고요. 선크림은 딘씨 프리미엄 비건 마일드 모이스트 선크림 사용했습니다. 저녁 약속이지만 선크림은 항상 챙겨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자외선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를 다 감았는데 뭔가 그냥 모자를 쓰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약간 대충대충 화장을 하고. 제가 엄청 쌍꺼풀 수술 하고 싶어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갑자기 쌍수를 하려는 의욕을 상실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스카라도 안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주름이 잡히거든요. 지금 메이크업을 새로 하는 김에 새로운 베이스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제가 사용했을 땐 피부가 뭔가 화사해진다라는 느낌 없이 약간 노란기가 돌게 얹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력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이메이크업을 좀 빠르게 대충대충 해볼게요. 이 타르트 팔레트를 사용해서 스마티 팬츠라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음영감을 빠르게 넣어줬고요. 눈썹, 눈썹. 전 제인데 급하고 빠듯하게 준비하는 걸 보면 진짜 이건 제이의 자질이 탈락되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살긴 해요. 아니 그것보다 오늘 약간 맛있는 안주를 파는 이자카야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약간 속이 안 좋은 게 더 걱정이긴 해요. 맛있는 안주들 다 먹고 와야 되는데. 저 누가 이렇게 급박하게 준비하랬어?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준비하는 거야? 메이크업을 했고요. 오늘의 립은 완전한 촉촉이를 바르고 싶어서 입생로랑 루즈볼립대 캔디 글레이즈 13호 요거를 이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낸 거 치고는 어쨌든 할 걸 다 했어요. 블러셔는 안 했지만 일단 머리를 조금 더 말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자를 쓸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와 정말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시켰다. 술을 못 시키는 술을 못 마시는 하영이와 이미 공주와 다시 만났습니다. 하영이는 물잔 들었어. 너무 맛있다. 지금 다음 주가 100일이다. 너 근데 심지어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고 영상으로 알렸다고. 어 맞아. 감사합니다. 다들 먹고 싶었던 메뉴를. 엄마 아빠 4개 사갖고. 너무 맛있겠는데? 아 진짜 크다. 그때 얘기한 이후로는 괜찮아? 응.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네. 소름. 생각보다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 생각보다가 아니야. 넌 그냥 투명. 너 나보고 투명하다는데 너도 만만치 않아. 아 갑자기 당황스럽네.